아, 이게 분리된 공간은 진짜 우리 엄빠들의 꿈이에요. 또 올라가면 또 경치가, 야, 이게. 어, 근데 거실도 있고 굉장히 괜찮은데 2층이 또? 여기 지금 구조를 봤는데 가성비 되게 아껴서 아껴서 가족들하고 지내려고 되게 합리적으로 썼다. 네, 합리적으로. 예, 아. 야, 그리고 또 이렇게 술 먹으려고 이분 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딱 적당하게 맥주랑 뭐 과자, 지푸 구워서 이렇게 해서 보다가 그거 있죠. 보다가 이거 놔둬가지고 보다가 스르르 잠들었다가 네. 그 잠들다가 그거 있죠 가끔씩. 이거 다 다 한 번씩 해 봐. 다 한 번씩. 아니면 맞아. 이게 먹다 술 채 가지고. 맞아.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. 되게 뭐 그런 느낌. 맞아. 이런 게 약간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.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네요. 여기. 아 얘 미쳤다. 감동 있어요. 여기 마음을 진짜 좋다. 여기 위로를 받는 곳이네. 눈 여기 딱 쌓여 있고. 저기 겨울에 하얗게 쌓여 있고 이제 또 이제 아 못 내려가겠구나 그런 거죠. 아, 언제 내려갈 수 있을까? 첫 집인데. 우와 머리 맛 봐봐. 저기 우리 내 침대 헤드야. 우와, 이쁘다. 이게 다 우와. 너무 예쁘다. 우와, 너무 예쁘다. 이쁘긴 이쁘다.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네. 가족이 있는, 아이가 있는 그분들한테 안 올 땐 쉐어를 꼭 해줘야 돼요. 친척들. 왜냐면 솔직히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아까우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이제 1년에 한 세네 번 온단 말이에요. 공연과 겨울로. 물을 안 틀어놓으면 배관이 다 얼어. 아니 녹슬고 얼굴 동파되고 아~ 창문도 열어줘야 여기 곰팡이나 이런 게 안 생겨.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는 게 좋지. 집은 비워두면은 무조건 맞아요. 망가져요. 이게 입소문이 나잖아요. 그러면은 막 소개해서 정말 이게 스케줄이 꽉 차요. 진짜로 꽉 차더라고. 그쵸, 그래서 거의 이제 성수기 때는 직계 가족만 써. 거의. 아~ 왜냐면 이미 다 예약이 돼 있어. 이렇게 해서 다 쓰더라고. 근데 그게 돈 받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근데 아 그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또. 아니 근데 딱 가보면은 감사함을 알고 규칙이 있어요. 청소도 딱 깔끔하게 있어. 하고 그리고 뭐 이게 자기 얘기를 놓고 간다. 맞습니다. 술 한 병 네. 놓고 간다. 아 네. 네. 그런 게 다 돌아가더라고요. 예. 네. 음식 같은 것도 좀 네, 맞아요. 맛있는 것도 두고 오고. 맞아요. 이 집주인 분께서 전세와 매매 동시에 다 내놓으셨는데 네. 전세가 2억 5천. 아~ 네, 2억 5천. 예, 예. 매매는 있어요? 매매는 4억 2천. 아, 네. 아 나는 그러면은 우리 의뢰인이 여기 전세로 왔으면 좋겠다. 아 저도 제가 구한다면 여기 전세로 한번 봐요. 살아봐야 돼요. 네. 아 전세로도 살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메리트가 있네요. 그렇죠.